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좀 힘들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임동님 목사님 말씀 이렇게 가끔 들으면서 보면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연예계에 계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참 힘들겠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그제 주일날은 우리 김주환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강원도 기독교연합회에서 또 아주 커다란 집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북한 결핵아동 돕기를 위해서 여기 같이 참석을 다 하셨습니다만, 근래에 보기 드문 아주 큰 참 성과를 거두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을 많이 염려했습니다. 진짜 근심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북산면 오항리입니다. 우리 춘천에 30만 인구라고 합니다만 북산 오항리 몇 집됩니까? 솔직히 여기서 북산에 오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단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김지훈 목사님, 정말 제가 잠깐 보는 그 모습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히 쓰셔야 할 목자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분이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원도 기독교연합회가 호반체육관을 빌렸다면 이해가 됩니다. 시골에 북산면 오왕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교회 그 목사님이 당당히 호반체육관을 불러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금 제가 말이야 얼뜻이어서 천여 명이 넘습니다. 어제 그제 만 명이 왔었다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 만 명의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의 간증 집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끌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으신 그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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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어려움이 있고 슬픈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시면서 네, 앞이 잘 안 보여서 네, 믿음으로 하신 우리 그 김치훈 목사님 뜨겁게 한번 박수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사빈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임종신 목사님 나오셔서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또한 성가대로 우리 숙해 주신 우리 순천 성지와 성가대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산마을 창단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비전팀도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또한 안내로 수고해 주신 우리 CCC 한국자세성교회 우리 시멘 우리 형제자매님한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이렇게 자랑 안내로 수고해 주신 우리 홀리크럽 우리 전정일 장로님의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원 동원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신 우리 기독교 여기도 직장 성교 우리 지상원 전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안수위원으로 수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집회를 하게 된 것은 저는 자리만 깔아놓은 것 사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기 앞서 하나님께 한 작정기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나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부탁이냐? 아예 들어주면 얘기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말 들어봐야지만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들어주는 걸 알고 부탁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하고 교회 한 번만 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그거 어렵지 않지? 여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지우니까 교회 한번 가자는데 같이 갑시다. 이래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부모님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깔아놓은 것도 그런 자리를 깔아놓고 들려드린 임동진 목사님을 오시니까 특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불러다가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간증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또 목사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오시는 분들 안수기도에서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어 또한 믿음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모시고 온 분들의 교회로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때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총연합회 회장님이신 김주환 목사님도 계획 승낙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연합회 회장님도 승낙해 주시고 우리 부본부장이신 조용진 목사님도 승낙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학교 장로님도 승낙해 주시고 우리 허천 장로님도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임동진 목사님 간증 집회로 오신 우리 분들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의 교회로 꼭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임동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모두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을 머리치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씌고 저희 피로를 쫓아서 큰 은총을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를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케 하시니 주를 사랑하는 머리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소서.